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어페럴 무료 캐드의 네 번째 줄에 있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는 선 자르기와 연결, 패턴 떼어내기, 그리고 대칭선 보며 수정, 오서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선 자르기와 연결인데요. 단축키는 Z입니다. 이 기능은 이름처럼 선분을 잘라주고 다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등 중심선을 잘라볼 텐데요. 우선 위쪽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끌고 내려왔습니다. 선분과 가이드라인이 만나게 되면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포인트를 선 자르기로 왼쪽 클릭해 주시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선분이 잘려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선분이 잘리기 전에는 선분 가까이 가져가면 선분이 하나로 지정이 되다가 잘린 후에는 위와 아래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분이 잘려서 위와 아래가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두 개의 선분이 된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선을 자르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선 가까이 가져가서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이 입력창에는 보시는 것처럼 길이와 비율이 나와 있고요. 기준 포인트 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 포인트는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는 저 위쪽 포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길이에서 자를 건지 또 어느 비율로 자를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랫부분을 2등분해 줄 거라 비율에 0.5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랫부분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등 중심선이 세 부분으로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 자르게 될 경우는 다시 연결하면 되는데요. 잘린 선분을 전체 드래그해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다시 연결됩니다. 이 선분을 다시 한번 잘라볼까요? 선분을 선택해주고 왼쪽 클릭하게 되면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하는 길이와 비율로 선분을 잘라줄 수 있고요. 만약에 아랫부분 기준으로 자르고 싶다면 이 기준 포인트 이동을 눌러주시면 아랫부분 기준으로 잘리게 되고요. 저는 비율로 0.5 눌러서 이 선분을 2등분으로 잘라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 선분이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이 비율 0.5에 맞춰서 제대로 잘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길이 비교를 이용해서 이 윗부분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10cm가 나왔고요. 이 등 중심선의 길이가 20cm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0.5의 비율로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연결해 볼까요? 잘린 부분의 선분을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하면 하나의 선분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선 자르기 기능은 앞판과 등판을 따로따로 움직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진동둘레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밑단선도 하나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선을 기준으로 앞판과 등판의 진동둘레와 밑단선을 잘라줄 텐데요. 앞판과 등판의 밑단선을 옆선을 중심으로 왼쪽 클릭으로 잘라주시면 지금 앞판 등판 따로따로 선분이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능은 패턴 떼어내기로 단축키는 W입니다. 지금 그려진 것은 디자인선이기 때문에 이걸 패턴 떼어내기로 패턴화를 해줄 거예요. 전체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패턴 떼어내기가 완성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파란색 선이 패턴의 선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패턴을 디자인 선에서 떼어낼 텐데요. 위쪽에 보시면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드래그한 상태로 옮겨주셔도 됩니다. 손바닥 모양이 뜨면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왼쪽 클릭하게 되면 디자인에서 패턴이 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선에서 패턴을 떼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패턴에서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식서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식서 방향이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서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툴바가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레인 라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식서 방향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위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보시면 패턴의 테두리만 떼어낸 상태이고 이 안에 있는 글자는 하나도 떼어내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어떤 디자인이 있는 거라면 그것도 따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면선과 글씨라든지 그 내면에 있는 디자인도 함께 떼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두 번째에 있는 패턴 떼어내기로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지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지금 요거는 겉에 테두리만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글씨들도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함께 선택이 됩니다. 지금 이 사이즈 선택을 해주었고 등판과 옆선, 앞판 글씨도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전체 테두리는 물론 안에 있는 글자와 디자인 선까지 모두 선택되게 됩니다.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손바닥 모양의 패턴 이동을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 주게 되면 아까와는 달리 테두리 선은 물론 속에 들어있는 글씨까지 함께 떼어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에 있는 대칭선 보며 수정하기를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M입니다. 이 기능은 목둘레선이 완만하게 그려졌는지 확인할 때 유용하게 이용되는데요. 기준이 되는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점선이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 목둘레선을 클릭해 주시면 연두색으로 반대쪽에 대칭되게 클릭하는 선마다 모양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양쪽 모두 선택이 되고요.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찍어 주시게 되면 양쪽 대칭되도록 모양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을 보면서 목둘레선 모양을 잡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기능은 모서리로 단축키는 V입니다. 우선 그리기, 연필 모양의 그리기를 이용해서 선분을 몇 개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분이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모양을 아무렇게나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진 선분을 모서리를 정리를 해서 도형으로 만들어 줄 텐데 그리기에서 요건 한번 해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선분 두 개를 지정을 해주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 요 모서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분을 지정해주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모서리 기능은 지금 보았던 그리기 기능과 비슷한데요. 오늘은 그리기가 아닌 모서리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서리 기능을 선택해 주시고 선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연결해 줄 선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예상되는 모서리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여기 윗부분도 해볼까요? 선분 클릭해 주시고 연결해 줄 선분 가까이 가져가면 방향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모서리가 정리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빨갛게 미리 보여준 모양대로 모서리가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쪽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왼쪽으로 모서리가 정리되는 모양대로 클릭하면 지금 요 모양대로 정리가 됩니다. 이 위쪽도 한번 해보게 되면 선분을 하나 먼저 클릭해 주시고 또한 연결해 줄 선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모양으로 모서리를 정리해 줄지 빨간 선으로 표시되게 되고 원하는 모양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모서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마지막 모서리 기능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기본 툴바의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